지난해 연포부두 폭발 사고에서 홀로 화재 선박에 진입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벌인 해경을 앞서 U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해경이 해양경찰 영웅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잇따라 수상해 다시 만나봤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울산대교 위로 솟구칩니다. 지난해 9월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석유 제품 운반선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였습니다. 해상에서 구조를 하다 배에 사람이 있다는 선원의 말에 공기 탱크도 없이 홀로 화재 선박에 뛰어들었습니다. 위에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빨리 올라가서 사람만 이제 구해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무작정 올라가게 됐습니다. 박 경사는 외국인 선장과 함께 3층 규모 선박의 선실 30여 곳을 일일이 확인하고 폭발을 늦추기 위해 수화포를 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탈출했습니다. 앞에는 많은 기름들이 이제 적재되어 있고 언제 또 추가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서 수화포를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폐렴 증상을 보인 그는 10일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신입 경찰로 구조에서 보조만 했던 부채감이 그의 행동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앴습니다. 세월호 때 이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걸 옆에서 지켜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이번 구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 경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과 해양경찰 영웅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다른 경찰관이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힘이 돼준 동료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